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시비적절한 그런 경제 관련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잔인한 주식 랠리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함께 한번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한번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 저의 해설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랠리는 기분 좋은 단어이다. 보통 크리스마스를 앞둔 산타 랠리, 여름 휴가를 앞둔 썸머 랠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다르다. 최근의 주가 급등에 대해서 미국의 CNBC 방송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잔인한 랠리라고 말한다. 미국 국민의 90%가 사회적 격리와 봉쇄 등으로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주식과 펀드를 보유한 상위 10%만이 엄청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그런 랠리를 즐기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무차별로 사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에 맞서서 천문학적인 돈이 살포됐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미국 경제의 손실액은 3조 7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나마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야기한 금융기관을 왜 헬스로 돕는 정치적 비난 때문에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침이 없다. 미국 여야는 중국발 코로나 공포에다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서로 돈 풀기에 혈안이다. 현금 중독과 다를 바가 없다. 돈을 풀어서 주식 가격이 상당 부분 급등하는 것이 미국 상황이라면 한국은 이해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었다. 코로나 이후에 6개월간 무려 140조 원이 쏟아부었다. 하지만 돈이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 주식에 쏠리면서 자산 거품만 불렀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현 정부 들어서 45%가 급등했고 개인 투자자는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비투에 빠져 있다. 이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절벽에 부딪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겐 유동성은 딴 나라 이야기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을수록 더 많은 돈을 푸는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유동성 잔치가 끝나려면 두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하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다.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글을 쓴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경제 부분에 계속해서 의미 있는 글을 써왔죠.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푸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돈을 거두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가 홍역을 앓는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죠. 1994년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자 중남미가 외환위기에 빠졌다. 2년 뒤에는 아시아마저 전염돼서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4년 금리 인상은 글린스펀 의장의 비대칭적 통화정책의 결정판이었다. 다크 버블 붕괴를 수습하느라 과도한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과 주택 거품을 일으켰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반드시 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급속한 금리 인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을 뿐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명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식, 노소매업종, 청년, 여성과 비정규직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그 와중에 고통 분담은 부동산은 급등하고 정시는 잔인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언젠가 경기가 회복하겠지만 그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 그때까지 많은 기업과 가게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 똑같은 경고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재정 지원과 유동성 공급은 사회적 약자에 정교하게 맞추는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려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나 통신비를 무차별 살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자 사치나 다름없다. 자기의 형편을 능가한 사치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비용 청구서가 반드시 날아오게 되죠. 언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재앙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제3차, 제4차 재난지원금까지 각오해야 될 만큼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 넉넉해야 될 한가위가 어느 때보다 씁쓸하고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칼럼니스트는 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 대외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국가가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를 기축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게 될 때 그 후유증이란 것은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 시점부터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 칼럼이 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난 6개월간 한 140조 원 정도가 풀렸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우리가 예상했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19의 그런 진화 작업 자체가 현재로 보면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랠리 이후에는 반드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실물 자산을 사모으는 것, 투자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경고죠. 한참 이렇게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올라갈 때는 누구도 그 부분이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칼럼의 이면에 실린, 행간에 실린 뜻을 분명히 알고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공데일리를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GONG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후원하고 지원해 주신 것처럼 공TV, GONGTV도 함께 구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펼치는 활동이 한국사회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